여러분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사는 집을 고쳐야 하는데 어떻게 꾸밀까 고민 많으시죠?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새로운 집의 모습을 3D로 설계하고 또 고품질 렌더링 이미지로 미리 확인하고 또 내 취향대로 집을 꾸몄을 때 비용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샘의 핵심 경쟁력이자 국내 업계에서 단연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스타일홈 인테리어 시스템 홈플래너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샘 디지털 개발팀에서 서비스 기획을 맡고 있는 김현정 주임연구원입니다. 디지털 개발팀은 고객님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기 전에 완성된 모습을 미리 3D로 볼 수 있게 하는 홈플래너라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IT 부서에는 정말 많은 직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개발자는 코딩 작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에러나 버그를 수정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 디자이너는 저희가 설계할 수 있는 모든 제품 하나하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와 똑같이 구현될 수 있도록 3D 모델링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서비스 기획자는 저와 같이 개발된 것과 콘텐츠 결과물들이 처음 의도한 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혹은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전체적인 공정을 관리하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런 홈플래너라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 유지 보수, 그다음에 신규 서비스 기획, 그리고 사용자 친화성 검토와 같이 여러 협업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서비스 기획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네, 여기는 19층 IT 본부고요. 그리고 이쪽이 제 자리고요. 팀장님과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팀장님이 오늘은 재택근무를 하시... 책도 많이 읽으시네요. 그래서 보통 기획과 개발, 그 다음에 UI, UX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도 개발자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저는 개발자들이 안 된다고 하시면은 항상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책 내용이 어떤 책인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다 읽어보지 않았어.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전에는 상황실 업무와 그다음 아파트 도면 제작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중국과 중요한 개발 회의가 있습니다. 아파트 도면 관리 제작 업무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개발팀에서는 아파트 도면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면을 제작을 해서 영업사원분들이 고객님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상담 설계를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7만 7천 건 이상의 도면이 업로드되어 있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통 헬프데스크라는 상황실 분들이 도면을 제작해주고 있는데 저는 하루에 몇 건이 업로드 됐는지 또 도면이 문제없게 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상황실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전국에 이제 5천 명 넘는 한샘 디자이너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날 기록을 보면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리어스 디자이너가 3D 스마트 상담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는데 상품이 이상하게 나온다는 접수가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네, 어제 6시 30분경에 상황실로 접수를 해주셨는데 혹시 여기에서 그 선택 안함을 클릭해보셨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겠어요? 네, 그 부분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혹시 이용하시면서 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 최근에 홈플래너에서 새롭게 도입한 3D 스마트 상담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사용자분이 아직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오류가 난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오류가 아셨다고 착각을 하셨던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친화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이따가 개발팀이랑 회의가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홈플래너는 기본적으로 집 전체 도면에 공간을 설계하고 가구를 배치해서 3D로 돌려보고 맞춰보고 바꿔보고 시연해보는 서비스인데 최근에는 3D 스마트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공간을 세분화해서 공간 크기별로 표준 플랜을 제안하고 또 그 안에서 상품을 변경했을 때 가격까지 확인할 수 있게 기획하여 초도 상담에 좀 더 용이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제 급한 물을 껐으니까 본격적인 업무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전 업무는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회의 자료를 준비해서 중국과의 중요한 화상 회의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회의 준비도 어느 정도 마쳤고 점심도 맛있게 잘 먹고 왔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투어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디지털 개발팀의 개발자 정재윤 대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홈플래너 관련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쉬나요? 옆에는 이제 광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은 이제 개발자분 김강 대리님이시고요. 지금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게임하신 거예요? 게임은 아니고요. 그 지페토라는 가상 공간에서 서비스할 한샘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이 복스에서 상품을 이렇게 그렇게 색상을 교체를 할 수가 있네요. 제시 같은 걸 교체가 가능하고요. 네. 캐릭터는 본인을 본다시는 거예요?
네네. 잘 먹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주변에 한샘 다닌다고 하면 다들 부엌회사나 가구회사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한샘은 토탈 홈 인테리어 기업입니다. 인테리어는 굉장히 어려운 공정이지만 저희 한샘에서는 홈플래너라는 디지털 설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회의실에 왔고요. 오늘은 중국분들과 화상회의가 있어요. 저희가 홈플래너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중국의 설계 엔진인 쿠지알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3D로 단순하게 설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가격, 제품 정보, 그다음에 견적 발주까지 모두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격주에 한 번씩 이렇게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정님. 안녕하세요, 만디님. 네, 오늘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말에는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행 중으로 변경해놓을게요.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안에서 이제 편집만. 하나 들어가서 다 편집을 해야 돼요. 네, 이제 회의를 잘 마무리했고요. 이제 동료들이 모인 김에 꽤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망설이실. 사실 뭐 처음에 영업에서부터 IT 서비스 기획자로 오기까지 되게 좀 큰 용기와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저희 개발자들이 다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기획자가 돼주셔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샘은 사실 30년 전부터 IT 기술을 활용한 인테리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현재는 3D 기술을 활용하여 홈 리모델링 및 홈 퍼니싱을 위한 상담 설계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설계 시스템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는데 조만간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도 한샘 가상 전시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샘이 가구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IT 직무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셨을 텐데요. 조금이나마 오늘 저희 하루를 보면서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또 이런 직무도 있구나를 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김현정 주임연구원이었습니다. 안녕!